중정소방서가 소방 차량의 진입이 어려운 지역인 서동로 일대 58곳에 공용 소화기함 58대를 설치했습니다. 서동 일대는 주택이 밀집해 있어 도로가 좁고 골든타임 확보가 힘든 지역이라고 금정소방서는 설명했습니다. 영도구 청학이동 주민자치회가 지난 1일 어울림마당 북카페에서 1일 요리 특강을 개최했습니다. 주민 30명이 참가한 가운데 과자 만들기와 캐릭터 도시락 만들기 체험으로 진행됐습니다. 중구청이 3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건전하고 성평등한 조직 문화 조성을 위한 2016 성매매 가정폭력 예방 직장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금정소방서가 3일 범어사에서 중요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한 민관 합동소방훈련을 열었습니다. 재난 발생에 대비해 신속한 문화재 반출과 초기 화재 진화 등 공조체계 확립 방안에 중점을 두고 훈련이 진행됐습니다. 해운대 소방서가 불조심 강조의 달을 맞아 반한중학교 119 소년단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응급처치 등 안전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대선주조가 4일 부산시청에서 열린 제8회 부산고용대상시상식에서 특별상을 수상했습니다. 지역인재 고용과 진로탐색 도움 등 부산지역 고용시장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됐습니다. 오는 12일 중구 광복로와 부산 근대역사관 심터에서 부산소설가협회 주관으로 부산 밀다원 시대 문학제가 열립니다. 소설 밀다원 시대를 소재로 한 부산 피난문학 심포지엄과 도서 서명회를 비롯해 피란 시절 노래와 해설도 진행됩니다. 부산대학교가 공기업, 향토기업과 함께하는 취업진로박람회를 오는 8일 넉넉한터 광장에서 개최합니다. 채용 안내관과 홍보관 운영을 비롯해 청년특강과 취업 컨설팅도 함께 마련됩니다.